집에서 아기들용으로 찜닭 하는 거 한번 해봐야겠다. 찜닭. 잘하는데. 보조가 아주 좋은데. 보조가 아주 좋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닭볶음탕 재료를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갖고 응용하는 거 해봅시다. 네. 이제 이거 갖고 보통 시중에서 우리가 찜닭이라고 먹는 거 있잖아요. 찜닭. 근데 이제 찜닭. 찜닭을 할 때 꼭 필요한 거는 요 재료 외에 이제 흉내를 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꼭 당면. 당면이 있어야죠. 당면을 네. 물에 불려 놓으면 돼. 나 없어도 돼. 없어. 근데 이제 당면이 꼭 있어야 그럴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떡. 아, 네. 아무거나. 새로 나온 게 있는데 요거 한번 써보시죠. 뭔데? 요거 얇은 거. 밀떡 아닌가요? 아니 이렇게 여기 아주 얇은 거. 얇은 거. 그래. 그래. 요거 한번. 예. 혹시 뭐 여기 뭐 있어? 뭐 있어요 내가? 얘네들이랑 뭐 있겠어요 내가? 아이 참. 아무것도 없어. 하도 발이 넓으니까. 하도 발이 넓어서. 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 내가 뭐 이게 좀 시끄러워. 아. 근데 그 저기 찜닭은 약간 그 간장 색깔이 많이 나더라고요. 당연하지 간장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고춧가루를 덜 넣으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아, 안 넣어요. 안 넣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보고 아, 난 좀 얼큰하게 먹을 거야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운고추, 청양고추 쓰든지 아니면 고춧가루 좀 넣으면 좀 넣고, 어른용이 되고 아기들용은 사실 안 넣으면 돼요. 그 대신 이제 여기서는 찜닭에 최적화된 소스를 이미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뭘까요? 맞는 간장? 아니. 그러면요. 맞는 거지. 갈비 양념. 그 찜갈 저 갈비찜. 그래,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갈비찜 양념 배웠잖아. 그게 이거 할 때 최적화된 거. 그러면 자 간장을 1 하나만 넣어볼게. 일단 만드는 거예요. 맛술. 누누 얘기하지만 이게 법칙이 아니에요. 이거를 참고로 하는 것 뿐이에요. 물. 됐죠? 네네. 생강을 있으면 써도 되고 없으면 안 써도 된다고 했죠. 있으면 킥으로 조금 이만큼. 네. 마늘은 한 숟갈 정도. 그 다음에 대파. 하나 넣어도 되고 반 넣어도 되고 파는 뭐 적당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였죠? 갈비찜에 무조건 들어가요. 참기름. 참기름. 챔. 그때 그런데 기억나요? 이렇게 갈비찜 소스 만들어서 베이스를 만들고 여기에다 물을 섞었잖아요. 왜냐면 네. 소갈비는 오래 끓여야 되니까 그래. 여기다 물을 몇 배인가 더 넣었어요. 뭐 여기다 몇 컵을 더 넣겠지. 그러면 이거는 닭고기는 소고기에 비해서 어때? 빨리 좀. 네. 그러면 물을 섞더라도 좀 덜 섞으면 되겠죠. 선생님, 근데 왜 간장으로만 하세요? 소금은 왜 안 넣는 거예요? 색깔이 있죠. 색깔을 내야 되니까. 왜냐면 이것도 봐요. 이따가 해놓으면 알겠지만 해놓으면 색깔이 시중에서 파는 찜닭에 비하면 허여물거나게 나와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팁을 가르쳐줄게요. 거의 콜라 같은 거 넣는 거 아니, 부를게. 이런 거 이렇게. 네, 이따 가르쳐줄게요. 자, 일단은 어려울 거 없이 닭 넣고 닭볶음탕이랑 다를 게 없어요. 이거는 내 경험으로는 이제 간을 여기서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만들었지만 간을 맞춰야겠지 원래는. 그렇죠? 나는 단우 전문가니까. 그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갈비찜은 여기다가 물을 아마 이만큼 채웠겠지. 네. 오래 끓여서 이거는 물을 한 컵만 더 넣자고요. 이거 뭐 과정 거의 똑같이 닭볶음탕이랑. 단 여기에다가 지금 얼른 준비할 게 우리는 이제 고구마가 있잖아요. 아 맞다. 고구마. 고구마 좀 넣어줘야겠지. 그렇죠? 맛있죠. 있으면 없으면 안 넣어도 되고. 근데 이제 이 양을 보면 이 감자를 다 넣고 고구마를 다 넣으면 너무 많아요. 감자 좀 빼야지.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비슷하게 흉내내려면 이른 고추도 좋지만 이제 말린 거 있나 봐봐요. 말린 고추 밑에 냉동칸에. 이렇게 잘라도 되고 좀 있어 보이려면 옆으로 어슷으로 어슷 이건 미리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고추씨가 좀 들어가야지 맛있어. 얼큰했는데 자 애기들 먹는 거라면서 이걸 우리가 넣었나? 몇 애들 일단 지금 우리가 먹을 거 애들 먹을 거 빼야 돼 이거 애들에 넣지 마 애들은 치킨 시켜줘요 그런데요 뭘 아니야 이거 애들 먹게 좋아 왜냐면 자꾸 저 시청자분들이 애기들 먹을 음식 좀 해달라고 그런다고 그럼 나도 애를 키우지만 애기 음식은 사실 필요해요 여기서 고추만 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기들용이면 사실 이 풋고추도 매울 수가 있으니까 풋고추 대신에 피망 아니면 조금 더 나이 조금 있으면 꽈리고추 정도 넣으면 향은 나니까 아까 그랬죠? 이렇게 끓어오르면 뭐 한다고? 이거 넣으면 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닭볶음탕은 사실 국물이 더 많아도 상관없고
국물이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사실. 찜닭은 원하는 게 국물 있는 걸 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짜면 어떡할 거야, 이건. 만약에. 지금 준비 딱 한 칸 더 넣어? 아닌데. 그렇지. 채소? 아, 간단해. 감자 빼놨던 거 더 넣으면 되지. 건더기를 더 넣으면 되는 거지. 닭은 없으니까. 아니 근데 이거 시커먼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못든 시커먼 거. 여기서 이걸 더 시커멓게 만들 거. 그럼, 그건 이따가 완성된다 말려줘. 그지. 이게 아니 찜닭이 이 시커멓고 또 국물이 약간 좀 이렇게 상추 국물 같이 좀 그렇거든. 100% 콜라 될 것 같아. 아, 콜라 안 들어가지 형. 아 형. 우리가 그래도 아니 달달하니까. 아니, 그건 방송용이에요, 비방용이에요? 뭐가? 그 이 비법. 방송용이 어디 있어? 방송용. 네, 이따 가르쳐줄게요. 그 상태에서 자 2군. 맛있다. 자 2군 넣을 때 떡도 같이 넣어버려. 당면도 같이 넣나요? 당면은 3군. 3군. 자, 보면 식감이 왠지 뭐가 좀 덜 된 것 같잖아. 이게 그, 뭐냐면 그 시커매, 어쨌든. 아니 근데 이거 시커먼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시커먼 거. 여기서 이걸 더 시커멓게 만들 거. 그건 이따가 완성된다 말려줘. 그지? 시중에서 파는 찜닭에 비하면 허여 물거라고.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팁을 알려줘. 좀 거의 불나 같은 거 되는 거. 아니. 네, 이따 가르쳐줄게요. 시중에 파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캐러멜이라고 있어요. 캐러멜이라고 있어요. 캐러멜. 야 이게 그래서 찐떡해지는구나. 아니 찐떡해지진 않아. 이거는 단순히 색깔만 진하게 나는 거야. 약과 약식 만들 때 약밥 만들 때 쓰는 거거든. 캐러멜 소스. 이거 또 단맛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약간 달아요. 맞아. 근데 이거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굳이 집에 이 캐러멜이 있거나 나는 진짜 밖에서 파는 것 같은 걸 그대로 보고 싶어 그러면 그때 한 숟갈 정도? 아, 이게 되게 이 정도 이제 봐요. 이만큼밖에 안 넣는데 금방 까매지. 되게 까매요 이거. 오, 되게 까맣다. 와. 형님, 그럼 캐러멜은 와, 이 색깔이야. 네, 그치. 이거야 이래야지 이게 찜닭 같지. 저 찜닭도 있잖아요. 이렇게 안 시커멓으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없었을 거야. 맞아. 비주얼이 못 보던 비주얼이니까. 간장으로 안만 해도 이 색깔이 안 나오니까요. 절대 안 나오지. 맛있다. 40여 년 만에 되찾은 맛. 마치 찜닭을 할 거라고 예상한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찜닭용 접시가 있네요. 그다음에 당면. 파하고 고추로 마무리. 다 된 거네요, 이제. 다 먹었어요? 네. 어떻게 또 그렇게 됐네요. 맛있어, 이거. 네. 야, 근데 이게 카라멜 소스가 아주 포인트구나. 야, 진짜 이거 없었으면 이 색깔이 안 나오네. 한 스푼에 이렇게 되네. 이게 많이 단가? 와, 먹어보고 싶다. 이게 진짜? 많이 단가 한번 봐야 되겠네. 캐러멜의 맛을 한번 봐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또 이걸 별로 그래 안 달아요. 그렇다고 캐러멜을 먹어본 사람 손 봤네. 별로 안 달아. 야, 이게 색깔용이네 진짜. 오, 별로 안 달아. 그래. 별로 안 달아. 설탕 태운 맛 나지 않아? 약간 쌉싸해. 네. 설탕 태워서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왜 캐러멜 소스지? 아, 별로 안 달어. 자. 찜닭 대짜리. 이거 완전 대짜. 대짜. 35,000원. 대양로지, 대양로. 대양로 이런 거 많잖아, 대양로.
맛있겠다. 야, 진짜 맛있겠다. 야, 잔치네. 진짜. 일단은 사실은 당면을 먼저 먹어야지. 당면. 당면은 어우, 저거는 당면 떡볶이. 궁중 떡볶이다. 그거 저번에 상영했던 상영했는데 먹어봐. 이번에 먹네. 아, 선생님 드시는 거야? 아. 왜 누구 줄라고 그랬어? 아니 난 또 줄은 줄 알았지. 종 잡을 수가 없어. 언제 주다가 또 언제 안 주고 말이야. 내가 배고파갖고. 아니 똥집을 자기들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밥도 한 숟갈 드릴까요? 아니 이거 먹고. 감자. 나는 이거 고구마. 고구마를 먹어야 되겠어. 소, 집에서는 부재료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내가 내 입으로는 안 하겠다. 쥐기쥐? 먹어보면 알 거야. 아니 근데 사실 집에서는 또 이렇게 색다르게 찜닭 해먹는 것도 좋겠네. 닭도리는 오. 닭볶음은 많이 해먹으니까. 야, 아우, 야, 그래. 오. 아니 이게 자기 취향에 따라서. 야, 이게 아까 닭볶음탕이랑도 전혀 다른 세계가. 맛있나요? 달콤, 짭짤, 고소. 나처럼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낫겠다. 그래? 아.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파는 것보다 맛있네요. 파는 것보다 닭볶음고. 당면 맛있네, 당면. 아, 여기 맛있는 고구마였네. 별빛이 내린다. 아. 나도 닭볶음탕보다는 찜닭이 낫다. 네? 그죠? 찜닭이 낫죠? 응. 집에서 찜닭을 먹는 거 훨씬 맛있어. 아니, 닭볶음은 뭐 이렇게 자기 같은 어설픈 사람들도 할 줄 알잖아. 이게 맛있네. 근데 저희 촬영하면서 늘 기억에 남는 거는 마지막 메뉴. 마지막 메뉴가 남아. 아니 근데 말이야. 이거는 찜닭은 되게 기술이 많이 가는 줄 알았더니 닭볶음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서 이렇게 간장 둘에다가 간장 설탕 둘. 반 설탕 하나 넣고 물 둘 맛있다. 밥술 하나 생강 마늘 그 아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그 소스를 다 부으면 안 돼요. 네. 지금 우리는 야채 채소나 건더기를 정말 많이 넣거든. 집에서는 저런 냄비가 없으니까 저렇게 많이 안 넣으니까 집에서 할 때는 간을 봐가면서 조절해서 넣어야 돼요. 그거 다 집어넣고 또 막 몸서리 쳐진다고 그럴까 봐 그래. 저 이거 해서 오늘 인증샷 올릴게요. 아, 뭐 굳이. 아, 야, 닭볶이탕 할까? 야, 너는 오늘 여기서 먹고 집 와서 또 이걸 해 먹는다고? 네. 진짜 할 것 같아. 아, 진짜 합니다. 야, 그게 근데 원래 공부의 자세가